말씀드리는 할인은 리스와 렌트 광고가 아닌 일시불과 할부도 가능한 할인이니까 안심하세요. 할인가는 촬영일인 4월 12일 기준이고 브랜드 및 딜러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모든 차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 구간을 나눠놨고요. 견적 알아보시는 방법은 영상의 가장 끝 재생 목록으로 가시거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고는 각 딜러사마다 달라서 상담하실 때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한 할인보다 다른 곳이 높다, 거기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도 견적 비교는 필수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1 시리즈부터 보겠습니다. 할인율 가장 높은 거 M135i 모델이고요. 가장 높은 할인은 13.8%입니다. 지난달에는 13%가 가장 높은 할인이었는데 0.8% 정도 증가했고요. 현금으로 사시든 BMW 파이낸셜 이용하시든 동일한 할인입니다. M135i를 제외하고 120i 모델은 가장 높은 할인이 11.9%인데요. 지난달보다 0.5%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2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입니다. 2182 럭셔리 P1 모델이 10.7%로 할인율 가장 높고요. 지난달에는 9.4%가 가장 높은 할인이었는데 1.3% 증가했습니다. 다음 이 시리즈 그란 쿠페입니다. 역시나 M235i 모델이 13.2%, 13%로 할인율 가장 높고요. 220i 모델 중에서는 11.6%가 가장 높은 할인입니다. 지난달에는 가장 높은 할인이 11.5%였는데 0.1% 증가했어요. 금액으로 하면 50만원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 시리즈 쿠페입니다. 지난달과 똑같이 가장 높은 할인이 8%고요. M240i X 드라이브 모델은 지난달에 0.4% 할인이었는데 8.3% 증가한 수치죠. 다음 BMW 3시리즈 디젤 모델입니다. 여러 모델 중에 상단의 3개 모델이 12.1%로 할인율 가장 높은데요.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변동 없고요. 나머지 모델들도 변동 없이 지난달과 똑같습니다. 다음 3시리즈 가솔린 중에 할인율 가장 높은 거 320i P1 모델이고요. 현금 금융 전부 9.6% 530만원 할인입니다. 지난달에는 가장 높은 할인이 10.5%까지 할인이었는데 0.9% 정도 감소했습니다. 다음 330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상단에 2개 모델 현금 금융 전부 9.2% 할인이고요. 지난달과 크게 변동이 없어요. 다음 3시리즈 투어링 디젤 모델, 지난달과 같이 모든 모델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12.2% 할인입니다. 다음 3시리즈 투어링 가솔린 모델도 지난달과 동일하게 상단에서 두 번째 모델까지 11% 할인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모델들도 3월과 비교해서 할인 변동 없습니다. 다음 4시리즈 디젤 그랑 쿠페, 2개 모델 중에 그나마 할인율이 높은 거 420D 그랑 쿠페 M스포츠 P1 모델입니다. 현금 금융 전부 8.7%고요. 지난달에는 할인율 가장 높았던 게 9.8%인데 4월로 들어오면서 1.1% 낮아졌습니다. 다음 4시리즈 가솔린 그랑 쿠페입니다. 상단에 M스포츠 P1 모델이 현금 금융 할인율 9%로 가장 높고요. 나머지 모델은 4%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4시리즈 가솔린 컨버터블입니다. 할인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난달에도 할인 없었던 모델이에요. 다음 4시리즈 가솔린 쿠페입니다. 3개 중에 M스포츠 P0-1 모델이 3가지 모델 중에 M스포츠 P0-1 모델이 현금 금융 할인율 9%로 가장 높고요. 지난달에는 9.3%가 최대 할인이었는데 4월로 들어서면서 0.3% 낮아졌습니다. 다음 M440i 쿠페와 컨버터블 모델입니다. 상단에서 2개 모델이 각각 4.1%, 3.8%로 할인율이 가장 좋은데요. 지난달에는 4.1% 할인하는 모델이 3개 있었는데 4월로 들어서면서 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할인은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아이폭 전기차 보겠습니다. 상단에서 3개 모델만 5.6% 할인으로 3월과 비교해서 변동 없습니다. 나머지 모델들도 1.5%로 3월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제 많이 보시는 5시리즈 520i 보겠습니다. 할인율 가장 높은 거 럭셔리 P0-1 모델이고요. 현금 금융 전부 12.2% 800만원 할인으로 가장 높은데요. 3월에 520i 럭셔리와 M스포츠 패키지가 각각 13.1, 13% 할인했던 거와 비교하면 약간 낮아진 수치입니다. 지난달에 출고하신 분들이 정말 잘 출고하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530i 모델입니다. 상단에서 3개 모델까지 현금 금융 전부 13.9%, 금액으로 하면 1130만원이 최대 할인인데요. 530i는 지난달에 가장 셌던 게 16.3%, 1350만원 할인이었습니다. 지난달에 구매하신 분들이 정말 승자예요. 다시 2분기가 들어서면서 풀체인지 전이라고 하더라도 할인율이 약간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30i 보겠습니다. 5개 모델 중에 위에서 3개 모델까지 최대 13.4%에서 최소 13%,
15% 할인입니다. 5302 모델도 3월에 최대 할인했던 게 14.8%, 1250만원 할인이었는데 4월로 들어서면서 약 100만원가량 낮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5시리즈 디젤 523D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할인율 가장 높은 거 상단에서 두 개 모델까지 13.6%, 1000만원 할인이고요. 지난달에는 523D 가장 높은 할인이 16.9%, 1300만원 할인이었는데 300만원 정도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523D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전 페이지보다는 할인율이 낮은데요. 그나마 할인율이 높은 게 위에서 세 번째 모델까지 최대 12.8%에서 최소 12.5%까지 할인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5시리즈 M550i 보겠습니다. P0-1 모델이 현금 금융 전부 17%, 2050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지난달에는 거의 모든 모델이 16.2% 이상 할인, 최대 17%까지 할인했었는데 상단의 첫 번째 모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할인율이 굉장히 줄었어요. 다음 6시리즈 그란투리스모 6GT 디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할인율 가장 좋은 거 620D GTM 스포츠 패키지 P0-1이고요. 현금 금융 13.3%, 1150만원 할인입니다. 지난달에는 1250만원까지 할인했었는데 약 100만원 정도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6GT 디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620D GTM 스포츠 패키지가 현금 금융 할인율 12.8%로 가장 높은데요. 지난달에는 현재 페이지에서 가장 높았던 모델이 12.5%였는데 약간 올랐다고 보실 수도 있겠죠. 나머지 모델들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6GT 가솔린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할인율 가장 높은 거 위에서 세 번째 모델까지인데요. 12.9%로 동일하고요. 지난달에도 가장 높은 모델이 12.9%였는데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자, 가솔린 두 번째 페이지 640i 모델입니다. 할인율 가장 높은 거는 최상단의 640i 엑스드라이브 GT 럭셔리 P1 모델이고 현금 금융 12.9%, 금액으로 하면 1400만원으로 비율로 따지면 가장 높습니다. 지난달과 거의 비슷한 수치예요. 자, 7시리즈는 디젤, 가솔린, i7 전기차까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0.5에서 0.6%인데 100만원 정도 할인으로 써있어요. 다음 8시리즈 보겠습니다. 할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달에는 4.3%까지 할인하는 모델이 있었는데 4월로 들어서면서 할인이 거의 없어졌어요. 지난달에 4.3% 할인받고 구매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지포입니다. 여러 개 모델 중에 20i S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 P1 모델이 현금 금융 할인율 1.8%로 그나마 높은 편이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할인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M3입니다. 최상단에 있는 모델이 현금 금융 전부 14.9%로 할인율 가장 높은데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은 할인이에요. 다음 M4도 위에서 네 번째 모델까지 15% 이상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과 거의 똑같은 할인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M5와 M8. M5 중에서는 P0-1 모델이 현금 금융 할인율 16.8%로 가장 높고요. M8은 컴페티션 P1 모델이 14.3%로 가장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단 말씀드렸고 SUV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X1입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할인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X2입니다. 할인율 가장 높은 거 11.6%로 확인되고요. 지난달에는 11.7%가 최대 할인이었는데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많이들 보실 X3 20i 모델 보겠습니다. 할인율 가장 높은 거 상단에서 두 개 모델까지 9%대 할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달하고 동일합니다. 자, 20D 모델 보겠습니다. 상단에서 세 개 모델까지 12% 이상 할인을 하고 있고요. 3월과 비교해서는 할인 변동 없어요. 다음 M40i 모델도 가장 할인 높은 게 12.3% 할인인데 지난달까지는 13.2%가 가장 높은 할인이었거든요. 4월로 들어서면서 약 0.9%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02 모델 보겠습니다. 하단의 세 개 모델 제외하고는 최대 8.8%에서 최대 8.2%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X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i 모델과 M40i 모델이 섞여 있고요. 20i 모델 중에는 할인 가장 높은 게 M스포츠 프로 모델이고 현금 금융 할인 전부 9.4%입니다. 지난달과 변동이 없고요. M40i 모델도 지난달과 거의 똑같이 12.9% 이상 두 개 모델이 할인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X4 디젤입니다. 할인율 가장 높은 거 20D M스포츠 모델이고 현금 금융 전부 12.8% 970만원으로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X5 디젤 30D 모델입니다. 할인율 가장 좋은 거 12.3%, 최대 1440만원까지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가장 높았던 게 12.8%인데 약 0.5%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난달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4월에 구매하신 분들보다 약간 더 할인을 많이 받고 출고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X5 가솔린 40i 모델 보겠습니다. 할인율 가장 높은 거 M스포츠 P0-0 모델. 현금 금융 할인율 전부 10.4%. 지난달에는 10.6%가 가장 높았었는데 0.2% 정도 감소했고요. 가장 하단에 M50i 모델은 12.3%가 가장 높은 할인입니다. 1850만원 할인이고요. 지난달과 동일해요. 다음 45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율 가장 좋은 거 두 개 모델이 8.8%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가장 높았던 할인이 9.1%였는데
4월로 들어오면서 0.3% 정도 감소했습니다. 다음 X6 디젤 모델 보겠습니다. 30D와 40D 모델이 섞여 있는데요. 할인율 가장 좋은 거 스포츠 OS 모델이 현금 금융 할인율 12.4%로 가장 높고요. 지난달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가솔린 40i와 M50i 보겠습니다. 40i 모델 중에는 M스포츠 P0-0가 현금 금융 할인율 10.5% 1,300만원으로 가장 높고요. 지난달하고 동일합니다. M50i도 보면 가장 높은 할인이 12.2% 1,850만원 할인인데 이것도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X7 말씀드릴 텐데 3월에는 X7이 할인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4월부터 이렇게 표기가 돼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상단에 두 개 모델이 4.8% 700만원 할인으로 할인율이 가장 높아요. 자, 디젤 두 번째 페이지도 보면 첫 번째 페이지보다는 할인율이 낮지만 마음에 드시는 모델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할인율 가장 높은 게 상단에서 두 개 모델까지 3.4% 510만원 할인입니다. X7 가솔린 40i 모델은 가장 할인이 높은 게 3.1% 450만원 할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솔린 두 번째 페이지는 할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SUV 고성능 모델 항상 할인 많이 하는 게 X3M과 X4M인데요. 최소 16.3%에서 최대 16.8% 금액으로 하면 2,0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X5M과 X6M은 이번 달에 할인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XM 역시나 할인이 없고요. IX1도 할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IX3인데요. 현금 금융 할인율 전부 5.5%. 지난달과 비교하면 약 1.2%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IX입니다. 위에서 3개 모델이 최소 10%에서 최대 10.7% 할인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13.9%까지 할인했던 거 보면 할인이 약 450만원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2023년 4월 판매 중인 BMW 세단과 SUV 할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할인은 재구매라든지 트레이드인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BMW 차량 중 관심 있는 차종 견적 알아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혹은 영상 자세히 보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개차에서 견적 알아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 개차에서는 국산차, 수입차, 리스, 렌트뿐만 아니라 일시불 할부도 견적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할인가도 나눠서 말씀드렸으니까 원하시는 구매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영상의 링크를 통해서 차량 출고까지 하시면 차량 관리에 꼭 필요한 손세차 세트를 개차해서 따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일시불 혹은 할부로 이번 달 출고인데 결제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해당 딜러사에서 카드 결제를 받아준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정 댓글에 개차 오토 캐시백 링크 이용하세요. 최대 2%, 예를 들어 8,000만원 캐시백 신청하시면 160만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조건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또 영상 통해서 차량 결제하셨으니까 네이버 포인트, SK 주유권, 이마트 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개차 포인트 10,000원을 추가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기시고요. BMW 뿐만 아니라 아우디, 벤츠 할인도 곧 업로드 예정입니다. 기타 브랜드 할인은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로 작성해뒀으니까 고정 댓글에 자세히 보기 누르셔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항상 이렇게 매달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할인 정보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수입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구독을 하셔서 구매 타이밍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